6825, 6825. 어? 대박! 으야. 보라색의 구슬을 찾으라는데? 어떻게 찾아? 게임을 하면서 보이나? 전부터 하면 되지. 오케이. 거의 자석이죠, 지금. 아! 아이, 깜짝이야! 아, 죽었다. 어, 아이고! 아, 나 상점 살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51점. 야,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최고 기록. 왜 바이럴이 없어졌지 근데? 그리고 코드는 어디에 쓰이는 거야? 이런 데서 하나씩 다 찾아볼까? 보라색 구슬이라 이 코드가 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럼 여기에서 1359를 눌러보자. 1359. 어? 뭐야 이게? Find the entry point? 출입 포인트를 찾으라는데요? 7041. 어? 이거 우리 계속 게임 오류 났을 때 봤던 좌표네? 선물 전해주는 그 게임에서 나왔을 때? 9943 뭐라 떴어? 8506 이게 뭐야? 아 이게 일부러 부딪혀야 되나봐. 폭탄을 불이 뒤쪽에 하나만 켜져 있으면 첫 번째 공을 부딪히고 두 개가 켜져 있으면은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이면은 세 번째를 부딪혀야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대박이다 게임. 7472 이거 그 물고기다. 물고기 죽방 날릴 때 샵을 입력하라는 거야? 키보드로? 한번 해보자. 그래 이게 가끔씩 네 자리에 데미지가 뜰 때가 있는데 그때 샵을 누르라는 거일 수도? 아 샵을 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 네 자리 숫자 떴을 때 그걸 입력하라는 건가 진짜? 아 야 그게 맞는 거 같은데? 6825 6825 어! 대박! 된 거야? 주파수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잠깐만요. 어? 아, 클릭을 해야 되는구나. 주파수를 잡은 다음에 클릭을 해야 돼요? 어? 뭐지? 아니 왜 안 뛰어? 어? 이게 보석을 찾은 거야? 어? 아 나 못 봤. 야 이거 왜 뜨나 했는데 이게 보석 찾은 거네. 아니 그럼 한 게임에 다 찾. 야 이거 세 번째 거 부딪혔어야 됐는데. 자 두 번째 거 부딪혀 보겠습니다. 아 가끔씩 이런 게 뜨던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조건이 부합됐을 때였네. 자 그래서 된 거야? 인터풋 윈도우. 좋아, 두 개 찾았다. 와, 이렇게 다섯 개를 찾아야 돼? 어, 이거 일부러 부딪혔거든? 내가?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방금 양쪽에 떴어. 어, 이거 아까 우리 중간에 했던 그거네. 아, 난 이게 그냥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히든 찾은 거였구나. 자, 세 개. 아, 깜짝아.
아, 총알! 뭐지? 뭐야? 나 또 찾았어, 히든을? 나 뭐 어떻게 한 거야? 나 분명히 속게임하고 있었는데. 에? 아이고, 이런 제기랄. 와, 야, 상태 진짜, 진짜 엄청 심각해졌어. 이제 좌표만, 보물! 여자친구한테 보물 주는 좌표만 찾으면 돼!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미친 거 아님? 오류도 안 일어난다. 아, 여기서 좌표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멍청아. 멍청아! 멍청이! 아임 똥멍청이! 총알 없다, 총알. 아, 젖었다. 제발 선물. 선물 게임 나와주세요. 아, 뭐가 보여야 말이지. 젖었다. 끝났네, 게임. 아, 동물 찾기 오른쪽 위 어디 가리키는지 보여준다고? 아, 그래? 야, 이쪽 부근에 좌표가 뜨고 그거 누르라고 나온다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석 초기화 됐네. 아, 좌표 떴어! 아, 이게 정확히 어디를 써야 되는지 그 좌표를 알아야 되네. 좌표를 알아야 쏠 수 있어. 191169 어, 그 얼추 누르면 되네. 아, 근데 피 하나 달았어. 아씨. Please focus on the X. X를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 이거 누르면 시작합니다. 뭐? 이거 글리치 이거 지금 뜬 거야? 이거 아니지? 어? 오른쪽! 아, 오른쪽 아래로 보내야 돼, 정확하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요? 자, 반짝거리는 거. 아, 이걸 왜 받아? 아, 깨버렸어! 총알. 이게 게임이요? 그 와중에 깨고 있는 내 자신. 조졌다. 조졌어. 살려주세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거. 아이씨. 야, 동물 울타리가 제일 빡세다. 소 울타리를 제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이건 게임 절대 못 깨. 4653. 4653. 43110. 오케이. 손지, 돼진지. 두 번째다! 그렇지! 자, 빨리 다음 거. 이제 여기도 나올 때 됐다. 됐다! 됐다! 네 번째 거 보소. 자, 소. 아,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빛나는 곳이 없는데? 아, 이번 스테이지 아닌가 봐. 자. 가운데다. 어? 이게 안 된다고? 와, 진짜 조졌네, 게임.
아, 망했다. 아, 몰라. 일단 해봐. 희망을 버리지 마. 속게임 나올 수도 있어. 자, 속게임. 자, 속게임. 속게임! 왼쪽이 빛난다. 됐다! 야! 됐어! 하, 됐다. 뭐야? 다 모은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게임 오버가 되기 전에 왼쪽에 글리치 같은 게 있어서 눌렀는데, 돌아왔어? 돌아왔어. 현실로 돌아왔어. 와, 깼다. You win. You win. 진짜 끝인가? 이걸로? 진짜 이게 끝이야? 자, 정말 간단하게 즐겨보려고 꺼내서던 포타보이 플러스였는데 정말 재미있게, 심도있게 전부 다 엔딩까지 도달을 한 것 같네요. 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 이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이쁘장하고 화기애애하고 막 그런데 이 속을 까보면 와, 충격과 공포의 게임, 이런 게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타보이 플러스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